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이거를 듣고도 종교하는 자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정신이 없는 자. 이거를 다 내 맘대로 하는 것들이야. 부활도 내 맘대로, 영생도. 이거 어디로 마이크, 나 하도 이야기하다 보면 마이크도 달아나버려. 부활도 내 맘대로, 사랑도 내 맘대로, 은총, 성령, 천국, 영생 이런 내 맘대로 해야 하네. 부활도 뭐 이거 뭐 은총, 은사, 성령, 축복, 구원, 기도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축복이 돼버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종교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내가 안 줬는데 자기들이 받았대. 나는 준 적이 없어. 그리고 나를 봤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개인들한테 나타나게? 내가 와서 나를 보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개인이 기도한다고 내가 나타나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대로 윤회할 뿐이야 그들은. 내가 한번 362년 88일 요때 나를 본 자들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이게 뭐하러 이 날짜가 있냐? 소출하러. 소출하러 온 거야 지구에. 천만 명 소출을 거두러 온 자란 말이야. 요때만 여러분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지. 응? 여러분이 밭농사 짓듯이 맨날 가서 김 메고 내가 그래야 되나? 자동 시스템이야. 나는 그냥 농사 씨 뿌려놓으면 거두러 오면 돼. 거기서 딱 걷어서 솔방 걷어서 요 기간 안에 걷어서 가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주유소 옆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 들어가라 기름 들어가라. 이게 오늘날 종교야. 맞아 맞아. 나는 그냥 팍 넣어줘버려. 넣어줘야지 여러분이 넣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넣을 수가 없어. 사람은 왜 넣을 수 없느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인간 자체는 여러분들이 인간 구석, 인간은 이 습관을 못 버려. 이건 옛 오래 굳자 오래 오랫동안 된 습관. 자기 습관을 인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 습대로 간 게 인과응보야. 맞죠? 이 인간은 인간의 과실은 이 인과 인과가 여기에 응보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인과응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인과에 대한 응보가 이 구습 때문이야. 그래서 뭘 하나 자기가 바꿔보겠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매달려도 기도할 때 딱 돌아놓으면 누가 신발 밟으면 저 새끼 이러버려 그냥. 그래 안 그래? 그 구습 자기 아버지가 맨날 엄마한테 욕을 하던 게 몸에 배어있다 자기도 모르게 팍 나와요. 이러면 인간은 수양으로 불과다. 수양. 알겠죠? 인간을 수양으로 자기를 기른다. 불과라 이 말이야. 불과. 뭐 때문에 인간 구습을 그렇게 떨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해서 천국을 간다. 꿈꾸지 말라는 거야. 천년을 수도해도 한 번 허경영 만나서 축복받는 그게 빠르다 이 말이야. 이거 수양을 통해서 뭐 천국을 간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가 뭐가 나와요? 도노. 깨달아서 그냥 한 방에 가라는 거야. 도노. 안 된다는 거야. 도노 돈수가 있죠. 도노 돈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불교는 이것들이 왜 전혀 하늘하고 연관이 없냐 하면 이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 인간들이 여기 도달할 수 있나 해탈할 수 있나? 이거 없는 것들만 주워서 모아놨어요. 잘 봐. 도노 돈수. 갑자기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도 그 원인은 딱한 데 있다. 수.
쌓인 게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 자동차를 봤기 때문에 꼬마가 엄마 우리 집 앞에 차가 왔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동차를 한 번도 안 본 애는 집 앞에 차가 온 걸 못 깨달아요. 엄마 이상한 물체가 집 앞에 있어. 맞나 안 맞나? 깨달은 것이 뭐여야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차가 왔다는 걸 깨닫는 거야. 아 맞아 맞아. 깨달은 거 차를 많이 반 자라야 집 앞에 차가 왔다는 걸 깨닫는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도노도 깨닫는 이 자체도 돈수가 있어야 깨닫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점점 깨닫는다. 점점 깨닫는다고 이거리 이 점수야 점점. 그래서 실제는 점수 도노 점수 할 때 이거는 도노 돈수고 점수 도노가 원래 여러분 이건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니까 점수 도노가 점수하고 도노가 맞는 말이란 말이야. 점점 깨닫는 거예요. 점점. 응? 그러면 점점 닦아야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야. 자동차를 자꾸 보내라야 엄마 자동차가 집 앞에 왔어 이러지. 자동차가 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가 갑자기 집 앞에 자동차가 온 걸 깨달을 수 있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갑자기 깨닫는데 전생에 뭐 공부를 했다는 거야. 전생에 그런 자리를 갔기 때문에 갑자기 네 살짜리가 음악을 막 모차르트가 이거는 점수가 모였다는 거야. 점점 전생에 이게 구습이 있었다는 거야. 구습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지. 구습이 없는 애를 갑자기 음악 공부를 시킨다고 네 살짜리 두들 패봐. 애 병신대요. 내 말이 맞나 맞나. 이래서 우리는 이 도노 앞에는 점점이 있는 거야. 점점이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도노 오는 거야. 그래서 점수 도노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렇게 대하고 있잖아. 그래서 도노에는 반드시 점수가 따라가요. 그 여기는 도노 돈수는 극히 드물어.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맞죠? 그러니까 점수가 있은 다음에 도노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 철학 불교는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하지만 전부 틀린 거야. 점수 도노야. 점수 없는 도노는 없어. 저건 말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갓난 피덩이를 딴 사람이 키웠다. 저거 치르마 보고 하나? 모르는 거야. 맞아 맞아. 뭐가 없어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단 말이야. 점수가. 엄마를 몇 번 봐서야 뭐 기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 구습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인간복 굴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뭐가 해탈이고 열반이야? 뭐가 보리고 산매고 바냐냐 이 말이냐. 이거는 전부 백궁 천국 가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 이 말이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